네, 안녕하세요. L 유학원 대표 임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킴튜터 A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A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왜 A냐? B는 아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그 옆에 이제 우리 다니엘 조 원장을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 질문을 좀 함축해서 열어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먼저 킴튜터에 대해서 이제 그 우리 다니엘 조 원장이 짤막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킴튜터 서비스는요, 1대1 과외 서비스인데요. 프리미엄으로 학생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킴튜터 선생님들을 매칭을 해서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서포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이제 국제학교나 아니면 외국인 학교 또는 비인가 학교들의 학생들 중에서 이제 내신 교과목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테스트 프렙을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 뭐 SAT라든가 또는 PSAT라든가 또는 이제 SSAT, ISE 등등 그것을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학원을 다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학원을 다닌다라는 것은 조금 이제 시대에 조금 흘러가는 거에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튜터링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룹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1대1로 하는데 저희는 사실 1대1이 이제 좀더더 효율적이다라고 해서 이제 1대1 서비스를 하는 게 킴튜터입니다. 두 번째 이제 가장 많이 또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이제 A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이 A 프로그램 뭐예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A 프로그램에 대해서 우리 다니엘 네, 조원장이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킴튜터의 이제 A 프로그램을 런칭이 돼서 이제 사실은 업앤러닝 지금 운영 중이고요. 아주 활발하게 많은 학생들이 현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A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학점 GPA를 A를 받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학습인데요. 미국의 WASC 서부 교육위원회 그리고 UC approved 된 코스들을 AP 코스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학생의 니즈와 필요에 맞는 과목을 저희가 도와줘서 선정을 해서 우리 킴튜터 과외 선생님들과 A 학점을 받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은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학생의 대학교 입학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의 명문 고등학교 또는 보딩스쿨을 입학할 때 정말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제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 킴튜터 A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뭐 여기에서 졸업하면은 미국 대학교 가는데 지장이 없냐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고요. 또어그 내가 보딩스쿨 뭐 A 보딩스쿨 다니고 있는데 학생이 그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A 프로그램을 같이 들어서 크레딧을 받은 것을 이용할 수 있냐 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전문 용어로는 이제 듀얼 이노먼트 또는 이제 서머 크레딧이라고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듀얼 이노먼트는 이제 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이제 같이 동시에 이 학점을 따는 부분을 말하고요. 서머 크레딧은 이제 서머 방학 때, 여름 방학 때 듣는 프로그램을 뜻합니다. 모든 학점이 대학교에 지원 시 반드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희를 통해서 이제 과거부터 많은 학생들이 이제 미국의 고등학교, 사립학교, 보딩스쿨 등을 지원할 때이 프로그램의 학점을 활용하여서 가장 최근에도 아주 좋은 합격 소식을 전해준 바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좀더더 붙여드려야 되겠네. 제가 이제 질문했던 것은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 한국에서 학교를 안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우리 프로그램만 가지고도 미국 대학교 가느냐, 가는데 문제가 없냐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은 뭐 사실 많이 듣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인가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교육청으로부터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뭐이 저희와 같이 공부해서 졸업장 따고 이런 부분들은 전혀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싱가포르 국립대학이라든가 아니면 홍콩 또는 이제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 캐나다, 영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또 다른 이제 질문이 있는데 이제
그 A 프로그램을 그러면은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좀 같이 좀 네.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이제 A 프로그램은 이제 대부분 이제 학생의 첫 번째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합니다. 이밸류에이션이라는 뜻은 이제 학생의 정말 니즈를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학생에게 도움이 되고 이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첫 번째 학생과 상담을 통해서 어떤 과목을 들을지 결정을 하고요. 교과목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이제 수업을 이제 신청을 해서 이 튜터들과 함께 수업을 시작하는 부분인데 저희 팀 튜터 프로그램은 1대1로 A 프로그램은 1대1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학생이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이제 버추얼 프로그램이나 이런 타사의 온라인 프로그램은 대부분 1대10 이상의 1대 다수의 학생과 함께 온라인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이 학생이 집중도 잘 못하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보면 수업 중간에 자꾸 다른 거를 할수 있는 그런 유혹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자꾸 학생들이 집중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효율성이나 효과, 결과가 좋지 않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제주국제학교나 아니면은 이제 뭐 비인간 학교들이 이제 줌을 통해서 이제 여러 명 학생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화면 띄워놓고 이제 하게 되는데 한 화면에 뭐 보면은 뭐 10명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뭐 6명, 5명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학생이 그냥 켜놓고 다른 행동을 해도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나 저희 킴튜터 같은 경우에는 학생과 튜터가 1대1로 이제 학습하기 때문에 사실 모니터링이 100% 실시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학생을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튜터가 얘기해주고 튜터가 화면 공유를 같이 하면서 이제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튜터는 피곤해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오프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으로 1대1로 수업한다 그러면은 학생한테 너 이거 문제 풀어봐 하면서 이제 커피 마실 시간도 있고 뭐 이러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서 계속 얘기를 하고 그 화면이 녹화되거나 아니면 옆에 학부모가 보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정신적인 압박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신경 쓰는 부분이죠. 굉장히 집중도도 높고 그리고 또 퀄리티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다른 비인가 국제학교들이나 이런 곳에서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줌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A 프로그램과는 좀 다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온라인 뭐줌 수업한다 그러면은 느껴지는 그런 선입견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는 꼭 보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경험을 해보시면 네, 피드백으로 저희가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프로그램 이렇게 인기 있는데, 자, 시작일도 얘기해 주시고, 네. 시작일 전에 어떤 학생한테 필요한지 네. 먼저 얘기해 A 주시겠어요? 프로그램이 가장 사실은 필요로 하는 학생들은요, 일단은 이제 해외로 또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했다가 지금 현재 상황 때문에 다시 유학을 못 가고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재학을 하고 있는 미국 학교의 이 1대 다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는 사실은 정말로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GPA A를 받기가 사실적으로 저희 프로그램은 A가 보장되기 때문에 A 프로그램이지만 이 학생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온라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A를 받기가 정말 힘든 부분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생이 듣고자 하는, 즉 필요로 하는 과목만 이렇게 꼭꼭꼭 집어서 들으면 되게 효율적이고 되게 효과적인데 학생들이 그럴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또 어떤 학생에게 필요하냐면 국내에서 미국을 가고자 하는 또는 유학을 가고자 하는 준비 학생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제 원서가 마감이 될 거고 또 조금 있으면은 또 결과가 나올 건데 그 학생들이 미국에 또는 유학을 가기 전에 필요로 하는 또 prerequisite이라 그래서 선수 과목을 들어야 되는 부분을
미리 저희 킴튜터 A 프로그램과 함께해서 A를 받아서 출국하시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학교에서 듣는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 되고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약에 학생들이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이제 나는 진로를 틀고 싶다 내지 아니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지원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 AP를 두 개를 받은 학생이고 AP 컴퓨터 사이언스 A라든가 아니면은 프린시플이라든가 이런 두 개를 들은 학생이 있고 또 어떤 학생은 학교에 그런 수업이 없어서 학교에 그런 수업이 없어서 또는 학교에 뭐 AP 컴퓨터 사이언스 A밖에 없어서 하나밖에 AP가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킴튜터의 A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가장 간단한 것은 명문대학교 진학을 원하는 프로그램, 위안 프로그램. 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에서 듣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열리지 않을 경우 또는 듣지 못한 경우 또는 내가 몰라서, 놓쳐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이 필요한 과목을 못 들었다 라는 경우를 듀얼 잉글먼트나 서머 이런 방법을 통해서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학생이 필요한 거를 들을 수 있다와 A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부모님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학교 성적표가 다 A로 나오고 그러면은 우리 애는 역시 공부를 잘한다. GPA는 학교 성적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으니 우리 애는 GPA 좋아요. 라고 저한테 보여주면은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GPA가 학교 성적만은 아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GPA는 교권 평균 점수거든요. 그거는 학교 내신 점수라고 이제 잘못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GPA가 교과목 같은 것들은 외부 기관을 통해서 썸머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다니엘조 원장이 좀 전에 얘기했던 듀얼 잉글먼트를 통해서 이중 등록을 통해서 평상시에 공부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제 이걸 좀 쉽게 풀어드리면요, 같은 A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의 A를 받았냐 그리고 어떤 난이도 높은 과목의 A를 받았냐에 따라서 외리 GPA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도 추가 점수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분이 학교에서 A 받았다고 좋아하시면 좋지만 어떤 과목들 그리고 우리 자녀의 그 맞는 수준의 과목의 A를 받았느냐 아니면 상위 클래스 과목의 A를 받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성적표를 가지고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리고 맞춤형의 플랜을 짜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은 유료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 프로그램의 시작이에요. 네. 이 프로그램은 또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플렉시블입니다. 그 말은 학생이 시작하고자 하는 그 날짜에 가깝게 맞춰서 거의 매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과목을 끝내는 데는 적정한 양의 공부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데드라인에 맞춰서 오시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 바랍니다. 크로즈 하기 전에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사실 아직 제가 사인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말씀하실 건가요? 네. 자,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영상을 참고하고요. 네, 언제든지 영상 보시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저희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것 같습니다. 네, feel free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